일단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하는 유토피아라는 나라는 가장 이상적이고 적절하게 운영되는,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랑겸수함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펭귄 클래식 책이고요. 토마스 모어가 지었고, 유경희 씨가 옮겼고, 그리고 펭귄 클래식 코리아 웅진에서 나온, 거기서 출간된 오래된 책입니다. 사실 뭐 고전이기도 하고, 펭귄 클래식에서 출간된 것도 2011년 12월 28일 되랍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그때 집에서, 그때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좀 심심해서 제가 자주 가는 이제 인터넷 서점 사이트 알라딘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50년 대여 서비스로 펭귄 클래식 130권을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하고 봤더니 금액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5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 괜찮네 싶어서 50년 대여로 일단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읽을까 그랬는데 뭐 고전이고 이게 뭐 딱히 어떤 이슈를 타는 책들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읽을 순서 정할 필요도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첫 번째로 눈에 딱띈게 유토피아였었거든요. 그 순서대로 좀 읽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읽기 시작한 게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입니다. 펭귄 클래식은 고전 시리즈를 모은 것이다 보니까 책 제목들이 우리가 언젠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그런 제목들이더라고요. 그리고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작가 이름 도대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책들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작가 이름은 더 들어봤고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 제목도 워낙에 유토피아라고 하는 표기는 많이들 나오니까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지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어쨌든 어렸을 땐 책을 읽는 거 좋아했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읽어보니까 이번에 읽어보니까 아마 안 읽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읽어봤으면 이렇게까지 생소하진 느낌이 들지 않을 텐데 진짜 생소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고전이라고 말하는 책들은 참 읽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책 다음으로 읽은 게 이제 그 젊은 베르트의 슬픔 그리고 지금은 크로이체르 소나타라는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은 이세 권, 지금 현재 읽고 있는 것까지 공통점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도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진 당시와 지금과 어떤 소설을 집필하는 그리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 다른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요즘에는 사실 이야기들이 보면 특히나 이제 어떤 소설 쪽은 사건 위주로 더 빠르게 전개되는 느낌들이 좀 강한 반면에 이 시절은 너무나도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과연 이런 것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것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요즘 책을 읽는 거에 좀 익숙해진 입장에서는 책을 읽기가 사실 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재미가 없어요. 그 젊은 베르트의 슬픔 같은 경우에는 발표 당시에는 뭐그 책을 읽고 모방자살한 사람까지 있다고 할 정도로 되게 이야기가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그런 정도로 감정적인 변화를,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더라고요. 이 유토피아라는 책은 내용 자체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나라를 다녀온 사람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뭐 사람들, 뭐 외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 속에서 뭐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이게 아니고 그 나라는 가봤더니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이 이야기가 믿을 만한 이야기입니다라고 신뢰감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장치를 어떻게 달아놨냐면 토마스 모어가 이 책의 화자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들었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믿을 만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간문, 그러니까 편지 형식의 추천사를 이제 앞에 달아놨고, 화자인 사람이 여기서 이제 라파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신이 직접 가서 같이 살면서 경험한 유토피아라는 나라에 대해 설명을 이제 세세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뒤에 서면이 나오는데, 폴 터너가 이 책의 서문에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모어의 유토피아는 비평적 예정을 독차지하려는 치열한 경쟁의 희생물이 되었던 작품이다. 가톨릭 교도들과 공산주의자들은 모두가 이 작품을 당신들의 배타적인 고유재산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그 소유권 주장을 위해 그들은 이 다차원적 작품에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와 맞지 않는 특징들을 모두 무시해버리는 경향을 보여왔다. 따라서 한쪽은 이 작품을 도덕적 알레고리로 축소시켰고, 다른 한쪽은 정치적 선언문으로 축소시켰다. 아마도 도덕적 알레고리를 축소시킨 쪽은 이제 그 카톨릭 교도들일 것이고, 정치적인 선언문으로 축소시킨 쪽은 이 공산주의자들이겠죠. 그러나 아마도 우리는 먼저 이 작품이 예술적 자율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무어가 견지했던 문학적 관심들을 조명해 보면서 그가 어떤 작품을 쓰려고 했던 것인지 물어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이 책은 유토피아라고 하는 가상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국민의 삶들은 어떤지, 국방력, 외교력, 심지어 국민들의 직업, 가정, 생활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떠올렸던, 사실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만, 주저리주저리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떠올린 영화가 뭐였냐면, Man from Earth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산속 오두막에서 그 대학 교수로 있던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들을 모아서 일종의 이제 이별 파티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는 지구의 역사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뭐 줄거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야기는 진짜 인류 역사를 다 아우르는데, 영상에서는 그 오두막 안에만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책을 제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조금 갸우뚱했는데, 사실 근데 전그 맨프로머스라고 하는 영화 되게 재밌게 봐서 친구들이 이제 좀 재밌는 영화 없어 그러면은 그 영화를 소개했다가 친구들한테 욕을 뒤지게 처먹은 적이 있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글로 읽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이 유토피아를 이 이야기 그대로 전개되는 방식 그대로 영상을 만들면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구조는 맨프로머스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글로 읽으니까 되게 지루하더라고요. 일단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하는 유토피아라는 나라는 가장 이상적이고 적절하게 운영되는,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사유재산마저 이제 그 인정하지 않고 아예 필요 없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빛나는 황금, 값비싼 장식물로 장식을 하면, 치장을 하면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모습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노예들에게 금으로 만든 쇠사슬을 채우고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유토피아의 국민들은 금이나 이런 걸다 장식을 한 게, 신분이 낮은 노예들을 보는 느낌이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외국 사신들이 그렇게 금으로 치장하고 오니까 그 사람들을 사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도대체 사신들은 어디 오는 거야? 이렇게 앞서서 노예들을 많이 끌고 왔는데 그 정작 사신들은 어디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인지를 했다고 그런 에피소드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쭉 읽으면서,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우리는 유토피아를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도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근데 작가는 그렇게 모두가 검소하고 현명하고 아주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이루는 나라로 이제 유토피아라고 하는 곳을 설정을 한것 같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게 말이 안 되죠. 현실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이제 이거를 이상향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현실 사회에서 그런 식의 공산주의 국가가 운영된 사례는 못 찾지 않나요? 그렇죠? 찾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 토머스 모어가 살던 그 시절, 그때의 국가라는 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국민들의 삶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때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작가적인 상상력이라고 판단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토머스 모어라고 하는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그 작가 소개가 나오긴 합니다만 제가 토머스 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토머스 모어는 성 토머스 모어, 그러니까 세인트 토머스 모어 또는 토머스 모어 경이라고 불린다고 하고요. 1477년 또는 78년 중에, 그러니까 그두해 중에 한 해겠죠.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법조계에서 성공을 거뒀고요. 그래서 뭐 의원, 법관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었고, 종교적으로도 청빈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1516년에 유토피아를 발표했고요. 최초의 평민 출신으로 대법원까지 지낸 인물입니다만, 이 국왕과 갈등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반역죄로 런던탑에 투옥이 됐었고, 1535년에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는 등의 문제로 사형 선고를 받고 참수형이 처해졌다고 합니다. 비극적인 인생의 마지막을 보낸 분이라는 얘기네요. 이렇게 일단 제가 펭귄 북스에서 첫 번째로 읽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펭귄 클래식으로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을 읽은 소감을 짤막하게 남기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염소였습니다.